상위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1급의 경우 간병비를 포함해서 매달 650여만 원을 수급합니다. 2급은 월 280여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보통 사람들과 달리 지금 보실 특별한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높은 장애 등급을 받아 국가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라면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0%는 가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군경회 전현직 간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상위 등급을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페어웨이를 걸어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퍼팅으로 홀을 마감합니다. 걷는 모습이나 골프를 치는 자세에서 이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주말 골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상위 군경의 이사인 김길수 씨입니다. 군에서 몸을 다쳤다는 그는 20년 넘게 매달 28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받은 상위 등급은 2급 103호.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대로라면 정상적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급, 3급 정도 되면 사실은 장애예요, 그거는. 완전 장애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골프도 치고 다니고 그런다고 다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근 30년 넘게 보험병원에 재직했던 한 의사를 통해 김 씨의 상위 등급에 얽힌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취재진에게 20여 년 전 자신이 김 씨의 등급을 호의로 올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행정적으로 좀 봐줘야 될 사람이니까 좀 올려줘라. 급수를 좀 올려줘라.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럼 사표를 주면서 사표를 써라 찾아 거기서 찾아가지고 복부기 때문에 네. 장유착 네. 유착 증세로 인해서 네. 그 복부 동통 네. 통증 그다음에 설사 네. 등등 네. 그런데 이 그런 걸로 인하여 급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썼어요. 당초 상위 등급 6급이었던 김 씨는 이 의사의 도움으로 상위 등급을 2급까지 올렸습니다. 이 의사는 당시 보험병원장의 암묵적인 지시와 자신의 동의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별한 등급을 올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린 건 아닌 거죠? 그냥 아니, 원장의 지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병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아까 네. 원장들이 생각하는 거나 네. 그 의사들 잘 아는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김 씨가 당초 상위 등급인 6급을 유지했다면 정부로부터 받았을 지원금은 월 110여만 원. 그러나 급수가 2급이 되면서 김 씨는 3배 가까운 280만 원을 매달 받게 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에게 이 의사의 폭로가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박사 얘기가 그 김 이사님 상위 등급이 지금 2급 103호지 않습니까? 김길수 이사님 상위 등급이 그 정상적인 등급이 아니라는 얘기를 최 박사가 하던데. 글쎄, 최 박사가 그 미친놈이지. 예? 네. 아니, 그럼 지가 의사가 지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 무슨 뭐 지금 와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자기한테 무슨 뭐 돈을 줬어. 아니면 무슨 뭐 짱을 했어 내가. 까지 본인이 허위로 올려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글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허위도 아니고. 글쎄 그거는 네. 박사 얘기고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내가 저거 하면 되는 거지. 글쎄 저를 한 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 글쎄 뭐 그런 것까지 보자고 할 건 없고요. 우리가 상용인들이야 한 급수 더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에? 네. 제심도 맞는 거고. 아유, 됐습니다. 저 지금 운전 중이니까 전화 끊습니다. 보험병원 의사였던 최 씨는 현재 상위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하게 급수를 올려줬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수억 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 중 상당수는 상위 군경이거나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등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골프를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은 현재 상위 군경회의 한 지역지부 간부입니다. 이 간부의 상위 등급은 3급 503호. 한쪽 다리가 무릎 관절에 근접해 상실돼 하퇴의지, 즉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와 신경장애 등이 결합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러나 다소 불편한 모습이긴 해도 무릎도 굽혀지고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확인 결과 이 간부가 받은 첫 상위 등급은 5급 26호. 한 다리가 무릎 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의족을 차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 상위 등급이 3급 503호 맞죠? 네. 그 상위 등급이 실제 그 받아야 될 상위 등급보다 너무 높게 돼 있다는 얘기가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잘못해서 법에 고소하고 그러면 됐지. 아니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보험실에서 물으면 되고. 아니 뭐 거기서 물으면 되지. 돈 없는 건데 도둑질 했냐고 물으면 이야기를 하겠어? 저를 좀 잠깐 만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만나면 내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됐어. 이 자식 끊을 거야. 김덕남 현 상위군경회 회장의 경우는 베트남전 전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참전 중 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1997년 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땐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1966년 12월 30일 해병대 병장으로 제대했고 1965년경에 월남전에 참전해 투이오와 전투에서 총상으로 복부를 다쳐 명예제대했다. 16년이 지난 2013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포격으로 양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베트콩의 포탄 공격을 받고 양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필리핀 클라크 공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그해 6월 진해병원으로 후송됐다. 2년 뒤인 올 4월 인터뷰에서는 포탄 공격으로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6년 5월 투이오와 작전에서 매복 중 베트콩의 포탄 공격으로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 회장의 신체 검사표나 병상 일지에는 가슴이나 복부, 다리 등의 총상이나 파편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김 회장은 도대체 전투 중 어디를 다친 것일까? 김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상일지 제가 꼼꼼히 다 훑어봤는데 총상 공격으로 치료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던데요. 전환 받은 게 필리핀 클라크 공군병원까지 후송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록을 저한테 좀 보여주셨어요. 클라크 공군 기지로 이송이 돼서 지금 여기에 해명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전에 자네를 보일 것도 없고 내가 검찰이나 법원에는 할 수 있는 거 다 냈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실제 김 회장은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본인의 전공상 확인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해병원에서 제대하셨죠? 네. 당연히 받았죠. 네, 나와라고. 진해병원은 진해병원밖에 안 가. 네. 해병원은 진해병원에는 안 가. 네. 알았습니까? 내가 해군 진해병원 5병동에서 이번 치료를 해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저도 그 기록을 거기서 봤어요. 6, 7개월 입원했다가 예. 거기서 제대로 했어. 서울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적 없어요? 서울병원 간 사실이 없어. 네. 아, 서울병원에 있어요. 아, 이것이 서울병원에서? 그러니까 제대 당시 소속이 서울병원. 그 잘못된 거지. 아, 이거, 이 문서가 잘못된 거지. 이거 잘못된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서울 근데 이제 이 서류를 공부를 해서 해병대에서 이제 전공상 확인서가 인정이 돼서 이제 상위 등급이 나가게 돼서 이것만 잘못했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건가요? 모르고 맞는가 중요한 모르고 내 서울병원은 내가 어디 생긴지 몰라. 해병대는 그냥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좀 더 질문 안 받아. 당장 안 받아. 내가 한 말 하였으니까 안 받아. 자, 나와시. 한 말. 병원에 손대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나오라고 빨리. 이래서. 이 정도로. 김 회장은 취재진에게 부상 부위나 부상을 당한 날짜.
장소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남 회장은 그러면 몸에 뭐 총을 맞거나 파편을 맞거나 그런 거 전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상처 하나 없어요. 뉴스타파 확인 결과 김 회장은 총상득이 아닌 정신장애로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95년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 회장의 경우 1966년 6월 28일 베트남 전투 중 전환반응, 즉 히스테리성 신경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병원이 발급한 신체검사표엔 이보다 한 달 이상 앞선 5월 15일 전상으로 인해 전환반응과 배뇨장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의 상위 등급인 4급 106호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버려 손쉬운 노무의 일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래 3급 19호야. 3급 19호. 3급 19호면은 이 완전히 들어가건 완떡. 완떡. 누가 데려다녀야 돼 그거는. 근데 얄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완전 어떻게 지부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네. 한 급을 살짝 내린 거야. 아, 4급으로. 자, 그래야 70%만 잃은 거니까 할 수 있잖아. 네. 어떻게 해서라도 네. 우겨서. 네. 하지만 김 회장은 상위 군경의 광주 지부장을 거쳐 본부 회장직도 거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가 상위 군경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2,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군경회의 전현직 간부들조차 상당수 회원들의 상위 등급이 엉터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럼 조절 가능하겠네. 이렇게 한 두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한 20%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상위 군... 한 2만 명 그렇게 되죠. 한 2만 명이? 야,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많이 심각하죠. 그러네, 대놓고 그러죠. 너희 어디 부상 당했냐? 무슨 전투에 부상해? 무슨 수술 받았냐? 물어봅니다. 진짜 월남전이 됐던 어디 있었어? 부상당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회생활하다 다쳐갖고 한 거 그것을 상위군이라고 뒤집어 씌우냐. 그럼 그런 복무 기록이라든지 의무 기록이 있냐.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은 상위 군경의 주요 인사들의 상위 등급이 조작 또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그 수사가 등급 문제만 지금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좀 넓게도 해보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궁금하고. 다음 달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친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상위 등급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